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2016년 4월 30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팡이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유튜브 구독하기, 페이스북 좋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그리고 네이버 팬카페 가입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불금 잘 보내셨나요? 불금? 네, 불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아, 잘 보냈어요? 네. 자, 일단 한 명씩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설명 이따가 드릴게요. 자, 철판님 안녕하세요. 반갑다. 도방주님 만개 감사합니다. 철판님 잠깐만요. 도방주님, 만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철판님. 반갑다. 지금 앞으로 보시고요. 건방지게 뒤로 말해. 싫은데? 내가 왜? 자, 앞으로 안 돌아보시면 배납니다. 철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금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팡이오 형님과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죠. 자, 다음 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골키퍼에서 좀. 자, 탈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늘 그만 보시고 앞에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 별이 좀 많네요. 지금 별 하나 따드릴까요?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자, 예. 탈골님은 불금 잘 보내셨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불금 뭐 했어요? 저 해화동에 좀 갔다 왔습니다. 네? 해화동. 해화동 가서 뭐 했어요? 저 연극 봤어요. 누구랑요? 친구랑 봤습니다. 친구가 누군데? 왜 말을 안 하지? 친구랑 봤다고요, 그냥. 알겠습니다. 민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불금에 뭐 했어요? 저요? 여자친구랑 놀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탈고라, 민정이 아니야? 민정이 아까 옛날에 카톡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 제가 탈고리 카톡 하는 걸 저번에 처음으로 봤는데 민정이랑 카톡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마세요, 저. 누군지 몰라도 민정이. 자, 다음 예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금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어떻게 보냈어요? 영화 봤어요. 11호? 형, 네, 맞아요. 팩! 문제점이 있어. 뭐가? 혼자 봤어요. 예린이 혼자 봤다고? 네. 진짜로? 네. 여러분, 제가 마크 할 때 부금 잘 안 트는데 잠깐만요. 아니, 왜요? 남친 없는 백조 예린 씨. 아니야, 왜 나 혼자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자, 다음은 흐모님 안녕하세요. 여기요? 마무리 좋게 해주셔야 돼요. 네, 예린님, 혼자 보고 되게 멋있는 형님이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금 뭐하고 지냈어요? 공부했습니다. 공부했어요? 예. 이야, 거짓말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뭐 시험 기간인가요? 예. 그렇구만.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자,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 팡이유 흑으보 이렇게 써있네요. 자, 오늘 여러분 할 컨텐츠는요, 또 시청자분이 제작을 해주신 맵인데, 뭐 제목은 팡이 전기, 무슨 뭐 동화 같은 이야기인가 본데, 사실 이 맵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저기 써있네요. 팡이 전기. 저기 보시면 일렉트로닉. 뭐? 팡이 일렉트로닉. 그거 아니야. 팡이 전기인데, 뭐 재미있을지는 몰라요. 시청자분이 제작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챕터 1이래요. 계속 이야기를 늘려나간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작시간 10시간 소요됐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하자! 형, 전기가 뭔 뜻인지 알아, 저거? 팡이 전기 할 때 전기가? 전기가 그 동화 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뭔데? 그 역사에 나오는 그 하늘 전자, 그 다음에 기장 써가지고 전기. 야! 유식한 척하네. 자, 버전 8. 진행은 발파를 밟거나 레드스톤의 뿔을 부시면 진행됩니다. 팡이님 이외의 사용을 엄격히 급합니다. 이 맵을 전적으로 팡이님을 위해 만든 맵입니다. 게임 망하면 맵 다시 열어서 하는 거 권장. 어떤 벽이든 절대 부시면 안 됩니다. 죽어도 다음 이벤트 넘어갈 때 같이 이동되니까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전체 다 죽으면 게임이 오버래. 근데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챕터가 넘어갈 때마다 전체 부활된대, 거기에서요. 알겠니? 예. 대답 좀 해줘. 예. 어떤 벽이든 절대로 부시면 안 됩니다. 죽어도 다음 이벤트 넘어갈 때 같이 이동되니까 여기서 기다리세요. 철판 인성주의.
야, 설마 인성 니 주의하라는데? 버전 1.7.10 권장 시안의 최소 5로 맞춰주시고 자 우리가 지금 다 세팅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 횃불의 보조에 게임이 시작되는데 철파라 일로 와봐. 어 들어가 여기 네 집이야. 들어가. 스무 꺼서 안 들어가죠. 스무가 없고요. 스무 꺼서 안 들어. 아 그렇구만. 자 여러분들 기다려 보세요. 자 횃불의 보조에 게임이 시작된다는데 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횃불 야 이거 원래 스무 키고 하는 건가? 아니 그냥 깨면 없어. 되잖아 여기서 어 그냥 깨 아, 이거 손으로 자 누가 시작해볼래? 빨리 깨 빨리 깨세요 그냥 아, 자 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라는 거야 이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맹자의 사단 중? 그 옛말에 그 말 있잖아 맹자 사단이 그 중국의 맹자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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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거 어 뭐야 야 왜? 뭐야 야 여기 뭐 상자 있어 나와봐 어디 황일현 32년 메이플 형 이거 읽어 어디 뜨잖아 분홍 색깔 말 황일현 32년 메이플 월드를 시작으로 인성 쓰레기 바이러스가 확산된다 프롤로그 인성의 시작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성이 쓰레기가 돼버리지만 단 한 사람 인성 쓰레기 바이러스 복균자가 생존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황이야 내가 왜 인성 쓰레기야 그는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순수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 저기요 님들 어? 저가 쿠티비 직원들한테 납치당해서 이 사실을 팀원들한테 알리라는데요? 뭐라는데? 아, 뭔 개소리야.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가 이 타락한 세상을 구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제작자 TY 좋은 인성의 마을 헤네시스 챕터 1 영웅의 시작 오브젝트 1 황희의 절친 흑보가 헤네시스 마을에서 사라졌다. 흑보를 찾아라. 야 어떻게 나가? 흑보를 찾읍시다. 야! 집녀지마! 집녀지 뭐야? 가훈 욕심을 내지도 서두르지도 마라. 아니 뭐야 이거? 황이 야! 탈골님이 보석을 타마다 목숨을 잃었다. 야 거기 매소가 많이 있었는데. 혹시 어떻게? 야 기다려야 돼. 야 살아있는 사람 없어? 있어요? 야 형 산 사람 있어. 여러분 왜 죽고 다 죽었어요? 아 저희 너무 보석 탐내가지고. 저 여기 수상자원집부터 가보죠 수상자원집 야 이거 매소하네 이거 죽으면 살아나면 안돼 아 그래? 어 죽으면 살아나면 안되고 기다려야 돼 그 죽으면 살아나면 안돼 게임 끝난거야? 아니 야 지금 다 왔으니까 다시 하자 어 이제 죽으면 살아나면 안돼 형 근데 이거 지금 이거 그 컨셉이 형 빼고 다 인성 쓰레기잖아 어 황이야 아 하지마 수상자원집 야 수상자원집은 왜 이렇게 물이 많아? 어? 세일이니가 헤네시스 은밀하게 숨어 쿠건물을 발견. 야 쿠건물 어딨냐? 아니 이걸 뭐 은밀하게 숨어있어? 그냥 대놓고 여기 있었네 쿠건물 야 쿠건물 어디있어 세일이야? 여기 쿠 본사 있습니다 아하! 쿠 본사 비밀지부 야 이거 만든 사람 되게 웃기네 민호님 인성 폭발해서 죽었는데? 아니 안 죽었어 아직 야 이거 밟으면 뭐야? 아 뭐야 위층으로 올라간다 위층으로 올라간다 수락 횃불 부수기 부수세요 그냥 흑보 구하지 마. 철판이가 쿠. 야 위층 왔다. 우리는 철판 말에 믿고서 쿠본세 올라. 흑보야 쟤. 야 흑보야 니 갇혔어? 나 쿠티비 직원들한테 납치됐다. 아 거. 야 납치당했다고 뜨고 일로 와줬어? 어. 야 신기하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팡이가 이거 형이 다 읽어줘야 돼.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 그리고 이거는 뭐야? 팡이가 흑보를 두고 갈지 말지를 정한다. 두고 가자. 야 두고 가자. 흑보야 미안해. 미안하다. 잘 가. 사랑한다. 뭐야? 아 이거 근데 횃불 부숴야 될 것 같은데? 갇힌 흑보를 발견했다. 어 뭐야 이거? 왜 이런 곳에 갇혀 있는 거야? 바로 꺼내줄게. 흑보를 버리고 도망친다. 흑보를 구한다. 야, 우리 왜 갇혔어? 야 이거 고민된다. 흑보를 파기 아니 야 이거 저거 메시지 읽어. 아니 흑보야 왜 이런 곳에 갇혀 있는 거야? 우리가 바로 꺼내줄게. 형 빨리 꺼내줘 나 너무 무서워 흑보를 꺼내려고 한 순간 뒤에서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흑보를 두고 갈 것인가 흑보를 구할 것인가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 야 이거 야 고민되는데 야, 다수결 맞습니다 왜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저 다수결 맞습니다 살릴까요? 예 일단은 나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 아 그래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흑보를 구했다 좋습니다 좋아요 흑보가 옆에 비밀 통로 안으로 모두를 데리고 간다
흑보는 버림받아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철장을 부시고 자력으로 탈출했다고요. 뒤에서 뭐야? 경비원이 걸려오는 아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서둘러야 할 것 같다. 경비원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도망치자. 뭐야? 경비원. 경비원 뒤에 있어? 쿠경비원이야 나한테. 야 경비원이 어딨어? 아 몰라. 뛰어 일단. 쿠 경비원들이 나타났다. 어 뭐야 이거? 문에 퀴즈가 있습니다. 팡이가 이 문제를 맞춰야 이 문이 열립니다. 빨리 맞춰! 야 너네 문 안 열려? 아니요 형 맞춰야 된다고. 아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야기의 지초적인 영향이 된 사건의 이름은 무엇인가? 뭐라고 형 다시 말해봐 다시.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야기의 직접적인 영향이 된 이 사건의 이름. 1번 팡이, 2번 인성, 3번 조타, 4번 플라자비. 플라자비 딱 봐도 인성 아님? 아이 이거 정답은 플라자비지. 정답 문이 열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인성 눌렀으면 우리 죽었어. 아니 형 우리 인턴 게임이잖아 지금. 아 뭐야. 근데 이게 정답인데? 그러게. 네. 어 뭐야. 그렇게 파괴는 흑보름과 쿠의 악적인 행보 사는 공로 잊어버라. 오. 야 그렇게 파괴는 흑보름과 쿠의 악적인 행보를 찾아낸 공로를 인정받아 우리 마을에 단 한 명뿐인 가디인성의 멋진 영웅을 탄생하기 이르렀다. 이게 끝이야? 설마 끝임? 설마. 이게 끝이야? 설마?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게 끝이야? 야, 갓겜. 야. 와, 한 컨텐츠 끝났다. 아, 챕터 1 영웅의 탄생의 클리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송 끝이야? 방송 끝이야. 우리 이제 끝났어. 아니야. 아, 근데 이분이 야, 얘들아 잠깐. 저 들어와. 일단 할 말이 있어, 형이. 예. 이거 만드는데 10시간 걸렸다는데. 형, 이거 나 이거 똑같이 만들면은 한 2시간이면 만들 것 같아. 야, 근데 애들 10시간 걸렸다는데 챕터 1까지밖에 못 만들어서 계속 챕터를 이게 계속 보내주겠대. 근데 이거 뭐냐? 아 그래도 10시간 만들고 노력이 있는데 그래도 어? 야 나 아 나는 근데 못해도 야 한 시간은 플레이할 줄 알았어 못해도. 형 근데 퀄리티는 좋다. 어 근데 퀄리티는 좋다. 흑보 감옥에 갇혔을 때 깜짝 놀랐어. 형 이거 그 예고편이야 예고편? 어? 이거 예고편 아니야 예고편? 프롤로그네 프롤로그. 자 여러분 일단은 녹화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른데. 프롤로그. 네 여러분 파기 전기는 2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2화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일단은 소감 한 번씩 들어볼게요. 세일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기 전기 챕터 1화 플레이한 소감 들어볼게요. 네 퀄리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시끄러워. 어 인성 봐. 네, 좋습니다. 재밌네요. 네네. 다음은 철판님 후기 한번 들어볼게요. 제작자 누구냐 나와라 싸우자. 아 그래도 만들어주셨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자 다음 민호님. 네? 퀄리티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일단은 제일 좋은게 빨리 끝났어요. 저 이제 퇴근인가요? 아니요. 아니 다른거 할겁니다. 네? 다른거 할거예요. 자 다음은 탈골님 후기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일단 여러분들 진짜 방송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방송 아니에요. 네, 잘 가세요 여러분들. 빠이빠이. 어 야 야 나 아이템 하나 있는데? 뭐? 가마판. 뭐야 끝 아니야? 끝 아닌가? 여기다 박아봐. 저 흑우부님. 아 형 네? 파인 형. 어 형 여기만 블럭 색깔이 달라. 어디 기다려봐. 여기 자 흑우부한테 일단 후기 좀 들어보고 흑우부님. 예. 내 후기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감옥에 갇혀서 당황했지만 인성 좋은 팡이 형님이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 여기 민호야? 어 봐봐. 어 아니네. 아니야? 어, 아니네. 아 아파. 야 이거 뭐 야 다른 데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형 그냥 끝 아니야. 챕터 1까지만 있다며. 어? 챕터 1까지만 있다며. 아 이게 끝이야? 오 대박! 뭐야? 뭐 열리는데 여기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끝이야. 아니 근데 되게 당황스럽네? 근데 이게 커맨드 블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어려워. 만들기. 아 그래? 이게 형 이게 커맨드 블럭이야. 막 순간이동하고 이렇게 채팅창 뜨면 채팅창 이게 형 그 뭐였지? 이거 블럭 소환한 다음에 이거 그 해야 돼. 아 커맨드 블럭이 이게 그 이렇게 순간이동 시켜주고 이런 거야? 어. 세이가 그 서버 말이거든? 보라색으로 뜨는 거? 어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TP 같은 거는 맨 앞에다가 어 막 그 골뱅이 P 하면 가장 가까이 플레이 가까운 플레이어. 아 그래? 그 다음에 골뱅이 R 하면 랜덤 플레이어. 저기 우리 챕터 1 너무 아쉽게 끝났으니까 흑보를 버리는 걸로 한번 해볼까? 아니 형 그거
우리 아까 흑포 버린 거였는데. 어, 버린 거였어. 아 그래? 흑포 버렸는데 흑포가 철창고 쓰고 자력으로 탈출한 거. 나 안 버렸는데 나 구해줬는데? 이게 약간 잘못됐나 봐. 어. 난 버렸다고? 구한 거 아니었어? 아 부시지 마. 아니 나는 구하자고 했었어. 구하자. 자 얘들아 스탑. 자 녹화를 종료합니다. 어, 구해야지. 다음에 챕터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